일정 기간에 사업비를 대거 투입하는 도시 재생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후 지역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먼저 사업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도시재생 후발 지역들의 본보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부천 소사본동에서도 수년간 거듭했던 사업을 지난해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1년 만에 부천 소사본동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경기도 전체 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끝마친 부천 소사본동 일대. 지난해 2월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84만 제곱미터 땅에 5년 동안 투입된 사업비는 100억 원. 참여한 주민만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사업 종료 1년, 소사본동 정지용 향수길을 찾아가 봤습니다. 과거 부천 소사 지역에 머물렀던 시인 정지용의 작품으로 꾸민 아담한 산책길. 문학작품의 한 구절이 동네 골목길 따라 이렇게 보기 좋게 새겨져 있지만 주차된 차량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길을 지나며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를 찾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칫 예산을 쏟아붓고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계속 예산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 지속되기 위해서는 조성된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또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그런 자발적인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천 소사본동 일대 주민들은 도시재생 후속관리에 대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인 소세마을 기획단이 마을 역사관 등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난해 말 국토부 정식 승인도 받았습니다. 도시재생이 5년 계획이 끝나고서 1년 동안 좀 공간이 있었는데 역사관 이 운영을 하고요. 해설사들을 양성해요. 공간 카페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수입이 나오면 장학사업도 할 것이고. 아무리 길어도 최장 7년이면 공공예산 투입은 모두 끝나는 도시재생. 낙후됐던 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업기간 동안 외관을 갖추고 나면 이후 홀로서기는 온전히 주민들의 몫으로 남습니다. 작은 집행이 거의 마무리되고 나면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재생 지역들이 좀 설렘화되는 주민들의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계속 행정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낙후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목표에서 출발하는 도시재생. 장기적 성공 여부는 단순히 대상지 선정과 예산 집행을 뛰어넘어 지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아입니다.